전에는 꿈도 못 꾸던 뜨뜻한 샤워는 일상이요. 식당 아줌마의 개만 되면 개 발짝 확 펴는 경험을 한 오기수. 하지만 현실은 고급이라고 써있지만 알맹이만 고급 신세. 기수는 아저씨의 대접이 내키지 않는 모양이다. 스스로 품격 있는 치와와라 믿었건만 현실은 너무나도 달랐던 것. 개밥은 깨진 뚝배기에 먹어야 제맛이라는 아저씨. 사료통이 나사통이 되어도 통은 그저 통일 뿐이라는 프리스타일 사육 방식. 개의 물을 사람이 못 먹도록 한 낙서는 유머란다. 이거 착해라, 이거 착해라. 아주 아주 가끔 칭찬을 해줄 때도 기름때 찌들은 저 장갑만은 피하고 싶은 기수. 아니 개가 주인점 선택하면 안 돼요? 법에 걸리나? 앉아. 식당 아줌마가 제공하는 신세계를 만난 이후 오기수는 통 아저씨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데. 아저씨가 조금의 틈만 보이면 재빨리 도주를 감행. 오기수가 꿈꾸는 주인이 있는 곳, 개의 품격을 지킬 수 있는 식당 아줌마를 만나러 달린다. 어찌 보면 개가 주인을 선택하고자 하는 견공개의 혁명가 오기수. 그 파격적인 선택이 놀랍긴 한데 개 주인으로서의 체면이 말씀이 아니라는 아저씨. 이젠 섭섭한 마음을 넘어 화가 날 지경이다. 기수야! 아 정말 아 기수를 데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와 기수야. 가자 빨리 와. 가자. 아유 이거원 기수를 반으로 나눌 수도 없고 주인을 바꿔보겠다는 큰 야망을 품은 견공 오기수 때문에 이웃간 오래된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다. 남의 집 개인 기수를 계속해서 받아주는 아주머니가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 아저씨. 그리고 자꾸 찾아오는 기수와 벌써 깊은 정이 들어버린 아줌마도 속상할 따름이다. 제가 없으면 있잖아요, 진짜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해서 일이 손에 안 잡혀요. 네, 저 사장님 입장도 제가 이해는 안 하는 건 아닌데, 못하는 건 아닌데, 제가 저게 풀어놓으면 무조건 다 우리 집으로 오니까 거기 사는 게 안쓰럽고. 그날 밤, 참다 못한 아줌마는 아저씨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 오토바이 가게를 찾았다. 기수 아버지가 그러면 집에 한번 데려가 본 적 있어요? 집을 왜 데리고 가? 아 걔는 발이 안 걔는 발 시려운 게 없다니까 걔는. 걔도 간지름도 잘 타거든요. 아 그럼 우리가 저 발 시럽다랍니까? 자기 때문에 싸우는 걸 아는지 기수 슬며시 자리를 피하고 아줌마 말이 맞다니까요. 더럽지 않듯이. 걔는 걔일 뿐이니까 맨날 그 쓸데없는 저 생각하지 마셔. 냄새도 있잖아요. 그게 향기로 들린다니까. 기수야. 에휴 진짜 말이 안 통해 죽겠네.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진 대화의 시간마저 허무하게 끝났다. 이제는 결판을 내야만 한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제작진 동네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동물농장 사상 초유의 사건. 견고 오기수의 주인을 결정하는 솔로몬 선택의 현장. 개가 좋아하는 식당 아줌마가 진짜 주인이라는 의견. 반면 개는 대답게 키워야 한다는 의견이 반반으로 나뉘었다. 과연 사상 최초 개가 주인을 바꾸는 희대의 결과가 나올까? 주인이 있는 갠데 어떻게 나무 개를 갖다 탐낼 수 있습니까? 돈 좀 산 것도 아니고 얻었는 건데 뭐 주인이 100만원짜리 좋은 음식 갖고 쉽게 해서 꼬신 거 아니야 기술을. 밥만 준다고 해서 얘가 이렇게 주인이 아니거든요. 사랑으로 보듬어 주니까 오는 거지. 네, 아저씨가 주인인데 기수는 아줌마를 더 좋아하니까. 그럼 지민이도 내가 좋아하면 지민이 데려다 우리 집에 살아야 되네. 아, 역시 쉽지 않은 문제죠. 기수를 위해서 밤에는 나사모님이
낮에는 김 사장이 어때요? 아니 그러니까 낮에는 아저씨의